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 TV 버전은 앨리스 어드벤처스 인 원더랜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by Lewis Carroll Chapter 6 Pig and Pepper Part 1 제6장 돼지와 고추 Part 1 For a minute or two she stood looking at the house. 1, 2분 동안 그녀는 그 집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다. And wondering what to do next. 그리고는 궁금해했다. What to do next? 다음에 뭘 할지. 뭘 할지를 생각하면서 When suddenly a footman in livery came running out of the wood. 여기 회는 관계부사. 그런데 그때 suddenly 갑자기 a footman 하면은 뭐 발로 달리는 사람, 발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말인데 이제 옛날에 요새는 뭐 이런 사람이 없겠습니다만은 제복 차림의 그런 뭐 귀족집, 이런 큰 집에 궁정 뭐 이런 데 있는 하인, 종복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In livery, livery 이게 이제 그런 제복입니다. In livery, 제복을 입고 있는 하인이 갑자기 came running out of the wood, 숲에서 달려 나왔다. Came running 하면 달려 나왔다는 말, out of the wood. She considered him to be a footman because he was in livery. 그녀는 앨리스입니다. Consider A to be B입니다. 이렇게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가끔씩은 이 to be를 생략하고 쓸 때도 있습니다. As를 쓰면 안 됩니다. Regard A as B, A를 B로 여기다 이렇게 할때 Regard는 as를 반드시 붙입니다. 그러나 Consider는 to be를 붙이는 것이 원칙이고 안 붙일 때도 있다는 거. 그녀는 그를 to be a footman, 하인으로 여겼다. Because he was in livery, 그가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Otherwise, 그렇지 않았다면, judging by his face only, 그의 얼굴만 보고서 판단을 했다면, she would have called him a fish. 그녀는 그를 him, a fish, 물고기라고 불렀을 것이다.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아마 그 물, 이, 저, 제복을 입은 걸, 제복만 입지 않았더라면, 그냥 얼굴만 보고 판단을 했더라면, 얼굴은 완전히 물고기 얼굴이었다는 말. And rapped loudly at the door with his knuckles. 그리고 랩 하면 이것은 두드리다, 탕탕 막 두드리다, rapped loudly 크게 두드렸다. At the door 그 문을 이 문을 두드리다 하면 할때 knock at 노크하다 할때 knock at, rap at 이렇게 s를 씁니다. 이렇게 at with his knuckle 그의 이 손가락으로 손가락 관절로 It was opened by another footman in livery. 그것은 그 문은 열렸다. 다른 Footman 하면 역시 하인이고 in livery 제복을 입은 하인이 열어주었다. With a round face 얼굴이 둥그랗다. 둥근 얼굴을 가지고 있는 and large eyes 또큰 눈을 가지고 있는 like a frog 개구리처럼 and both footmen 그리고 이두 하인이 Alice noticed. Alice는 알아차렸다. 두 하인이 had powdered hair. powdered hair는 이 파우더를 바른 뭐 뿌린 머리 이런 말인데 그런 머리 어떤 머리냐 때 이하 관계 대명사가 나옵니다. curl all over their heads 그들의 머리 전체에 curl 이거는 이제 머리 전체에 말아 올리다 뭐 곱슬곱슬 이렇게 뭐 말아 올린 그런 이제 상상이 되시죠. 옛날 그뭐그뭐그 유럽에 한 17세기 뭐 18세기 이럴 때 유럽 귀족들이 했던 그런 머리 스타일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그림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She felt very curious to know what it was all about. 그녀는 매우 궁금했다. Felt very curious. 궁금했다. 이걸 알고 싶어서, 매우 알고 싶었다는 말. Curious to know 하면은 이걸 매우 알고 싶어 했다. What it was all about.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이게 대체 무엇에 관한 것인지 이런 말, 결국은 이게 대체 뭔 일인지 굉장히 알고 싶어서 궁금해했다는 말. And crept a little way out of the wood to listen. 그래서 creep, crept. 기어 갔다. A little way out of the wood. 이것은 숲에서 약간 기어 나왔다는 말. A little way 하면 약간 out of the wood 숲에서 밖으로 기어 나왔다. To listen. 잘 들으려고. 다음 페이지. The fish footman began by producing from under his arm a great ladder, nearly as large as himself. 여기까지. 이 물고기처럼 생긴 하인이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물고기처럼, 한 명은 개구리처럼.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사람이 물고기처럼 생겼죠. 아, 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뭐할 사람이겠죠. 뭐 하얀 옷을 입고 이래 하니까 하여튼 이상한 나라니까 뭐 하여튼 자 사람으로 자 물고기 사람 여기서는 개구리 사람 이렇게 있죠. 자, 이 물고기 하인이 began 시작했다. 뭘 했냐? By producing from under his arm a great letter. 자, 그의 팔에서부터 자 그의 팔에서부터 이렇게 a great letter 큰 편지를 produce는 끄집어내답니다. 원래 만들어내다는 말인데 안 보이던 것을 갑자기 퍽 이렇게 꺼낼 때 쓰는 말은 꺼내기 시작함 이제 꺼내면서 시작했다는 말은 결국은 이제 꺼냈다는 말입니다. 첫 행동이 꺼내는 것이었다는 말. Nearly as large as himself. 거의 자신만큼 큰 여기 엄청난 큰 편지가 왔죠. And this he handed over to the other. 자, 이것을 목적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hand over 하면 건너주다, over 이뭐 이렇게 건너가게 하다는 말. To 누구의 the other. The other 하면 보통 이제 두 사람 중에서 나머지 한 사람을 말합니다. The other. 그 나머지 이 하인 그러니까 그 개구리처럼 생긴 하인에게 이걸 건네줬다. This 이렇게 이 목적은 앞으로 나왔죠. 목적은 앞으로 나와도 문장이 도체가 되지 않습니다. 뭐 부정부사. 혹은 보어 이런 것은 앞으로 나오면 문장이 도치가 되는데 목적어는 앞으로 나와도 문장이 도치가 안 됩니다. Saying 이렇게 말하면서 in a solemn tone 엄숙한 어조로 for Duchess 자 Duchess는 공작 부인 Duke는 공작 이 Duke에서 나온 것입니다. 보통 이제 ESS 이런 게 보시면 뭐 Prince, Princess 이렇게 하듯이 여성형이 됩니다. 자 공작 부인께 for 께 An invitation from the king to play croquet. 초청장. 여왕으로부터의 초청장입니다. To play croquet. Croquet, 이제 구기의 일종이죠. Croquet, 뭐, 이렇게, 어디 골대로 뭐, 뭘 때려 넣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게임을 하자고, 하는 그런 여왕으로부터의 초청장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자. The frog footman repeated. 자, 이제 개구리처럼 생긴 그런 하인이 되풀이했다. In the same Same solemn tone, 똑같은 그런 엄숙한 어조로 only changing the order of the words a little. 단지 그 단어의 어순, the order of the words 한 단어의 어순입니다. a little, 어순만 약간 바꾼 채 from the queen,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확인을 하는 거죠. 소위 뭐 확인 사살.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말을 자기가 또 되풀이해서 이 사람에게 이제 제대로 전달을 받았다는 그런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From the Queen, 자, 여왕으로부터 An invitation for Duchess, 공작 부인께 초청장 to play croquet, 크로케이를 하자는 다음 페이지. Then they both bowed low and their curls got entangled together. 자, 그리고 나서 그들 둘 다가 bow 하면 이것은 이 절하다,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다는 말. low 하면 이것은 깊게, 우리말 하면 뭐 아주 그큰 절을 하는 겁니다. 아, 큰절까지는 아니고 뭐 배꼽절 이런 거 있죠. 배꼽 인사 이런 거 있죠. 푹 숙여서 하는 그런 거를 바울 로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보우라는 발음도 있습니다. 보우. 보우 하면 이건 활입니다. 발음 자체가 달라집니다. 레인보우 있죠. 레인보우. 이것은 뭐 비로 만들어진 그런 활이죠. 그러니까 무지개를 하지 않습니까? 활처럼 생겼죠. 그래서 레인보우. 이 발음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활이 이 활이 바운지 뭐 인사하다가 보운 바운지 헷갈릴 때는 레인보우 레인바우 하시는 분은 없죠 설마 레인보우 이걸 기억하시면은 아 보우가 활이고 나비넥타이 활 모양은 다 이렇게 보우입니다 바우 하면 이것은 인사하다 우리 동네에 바우란 그 애가 있는데 바우는 인사를 잘해 이렇게 배워놓으시면은 아마 잊어먹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And the curls got entangled together. 컬 하면 그들의 그 머리가 곱슬곱슬하다고 했죠. 아까 그러면 보시면 위에 뭐, 그 옛날 17, 8세기 뭐 귀족들 머리처럼 그거 다 가발입니다. 가발인데. 자, 그런 그이 컬, 이런 것이 got entangled 하면은 뒤엉키다. 함께 뒤엉켰다. 둘다 그렇게 뭐 머리가 막 곱슬곱슬하게 머리 위로 이렇게 온 머리에 다 덮어씌워놨으니까. 뭐 가발이겠죠. 당연히 가발인데. 하여튼 이들끼리 막 뒤엉켰다. Alice laughed so much at this that she had run back into the wood for fear of being, their hearing her. 자, 그녀는 laugh, so that 구문이 나왔습니다. So that. 여기 at 하면 이것을 보고서,
이것을 가지고서 너무 웃어서 그냥 laugh at 하면 이것은 비웃다는 말인데 여기서는 뭐 비웃다는 말보다는 그냥 이것을 보고서 너무너무 웃어서 dead, yeah. 그래서 결과가 she had run back into the wood. 그녀는 숲으로 도로 달아나요. run back into 하면 숲으로 도로 달아나답니다. 달려가다. run 하면 뭐 도망가다는 말도 있고 달리다는 말도 여기서는 뭐 달려가다 해도 좋습니다. 그냥 근데 도망가도록 하시면 더 맛이 나겠죠. 숲으로 다시 도망가야 했다. 왜? For fear of. 이건 몸이 두려워서. They're hearing her. 그들이 자신의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혹은 들었을까 봐 두려워서 숲으로 잽싸게 뛰어갔다. 혹은 도망갔다. And when she next peeped out. 자, 그리고 그녀가 peep 하면 이것은 우리말 빼꼼 이런 말이에요. 이것도 의성어입니다. 의성어, 의태어네요. peep 하면 p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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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꼼 이런 말입니다. 자, 이건 이제 뭐 틈새 이런 걸로 밖으로 내다보답니다. 내다봤을 때, 다음에 내다봤을 때 the fish footman, 자, 이 물고기 하인이 was gone, 가고 없었다. And the other, 역시 the other는 아까처럼 그 두 사람 중에서 나머지 한 사람, the other, 그 이제 개구리 하인만 남았습니다. 개구리 하인, 이 the other가 was sitting on the ground, 이 땅바닥에 앉아있었다. Near the door, 문 근처에 staring stupidly up into the sky. 자, 이거는 뭐 이제 멍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올리다 보면서 이렇게 앉아 있었다. 자, 오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